같아, 맞지? 어, 완전 색이 바랜 그런 무지개 타워야. 한 50년 된 것 같아. 어, 요 버튼을 밟으면 오른쪽 아래에 여기 초가 나와요. 이 초 안에 그 점프력이 높아지니까는 그 초 안에 올라오셔야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오, 신기해. 야,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어. 색이 바랬다고요? 50년이요? 네. 오래된 타워네. 50년 묵은 타워입니다. 유서 깊은 그런 타워입니다. 한번 꼭 해보세요. 대대손손 내려오는 요거는 어, 저 말... 타워니까요. 어? 이속이 빨라진다. 요거, 어. 저게 앞으로 뛰어야 되나 봐. 요거 한 칸, 두 칸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. 근데 초가 엄청 짧거든? 어, 어 나 할 수 있을까? 어, 어 나 했어. 오야! 오예! 야스! 야스! 좋았어! 어, 정말 다행이야. 아, 모지크 연기톤? 정말 다행이야. 로봇 꿀밤이에요. 어, 로봇인가요? 정말 다행. 어, 이거 있다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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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사진 생겼다. 저 하얀 쪽에. 어디? 어, 하얀 색깔. 어, 제발 다시 돌아가서 가면 되나 봐. 와, 신기해, 신기해. 어, 뭐가 많은데? 이따 제작자님은 센스가 꽤 있으신데? 그니까 엄청 뭘 이렇게 여러 장치를 해주셨나봐. 어 이런 장치가 많은 타워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거든. 할 때마다 뭔가 신선하지? 어 여기 저기 또 뭐 있다.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색깔 없는 버튼은 시간초가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시간초 같아, 맞지? 그것도 시간초 아닌데? 어? 아니네? 뭐가 생긴 거지 이거는? 뭐지 이거는? 점프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. 어 가보자. 뭐 피트워주나? 아, 피치하는 발판이었을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여기 지금 킬파트가 되게 많았잖아. 어. 아, 그러면 데려볼 걸 그랬나? 그것도 그렇지. 아, 근데 또 워낙 고스라 함부로 이렇게 데리는 거 못해가지고. 워낙 고스라 킬파트를 보면은 바로바로 싹싹 피해가거든. 요거 점프력인가? 점프력, 점프력. 어, 야, 야, 맞아요, 시간초, 맞아요. 시간초, 시간초. 어, 됐다.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시간초를 많이 주지? 근데 시간초가 여기 올라오고 나면 갑자기 쓱 사라져. 와 어떻게 이렇게 타워를 만드셨을까? 그런 장치들을? 그니까 어떤 걸 밟고서 없어지는 거지? 호이, 호이. 이야 드디어! 드디어! 지들끼를 파악했어 어? 꿀밤이가! 피차는 건가 봐! 피차는 거 맞다! 맞다 맞다 맞다! 어, 맞아 맞아 맞아! 오, 짱이야! 저거는 피차는 거! 이거 야, 사다리가 응. 와플 같아! 인정! 야, 잠깐만! 맛있겠다! 응! 오! 나는 아니야. 와플보다 그거 어? 그 빌딩 같아, 빌딩. 오, 좀 돈 많은 빌딩. 어, 맞아. 무슨 빌딩? 자라. 응. 이거 안 멈추는 거 같거든? 어, 나도 안 멈추는 거 같아, 그치? 어, 잘 만들었다, 잘 만들었다. 오, 인정, 인정, 인정. 완전 잘 만들었어, 지금. 안 멈춰. 어. 뭐야, 뭐야? 제작자님 누구예요? 나도 궁금해, 지금 이거 어떤 분이신지. 원래 보통 이런 기술 같은 게 들어가면은 멈추기 마련인데 야, 이거 없는 거 실화냐? 여기 여기야. 아, 거기야? 어, 왜 나는 안 되지? 꿀밤이는 타워 중에서 좋아하는 타워가 두 종류가 있어. 응. 키즈 타워랑 이렇게 기능 있는 타워. 짜증나. 너, 너가 왜 말해? 아니 나 맞춘 거지. 맞아. 어, 야, 어? 오, 야, 야, 막 뛰지 뭘까? 마, 막 뛰지 마. 왠지 저 노란 색깔 연한 거 연한 거 연한 거 아닐까? 아닌가? 일단 어, 요게 맞는 거 같고. 응. 여기서도 왠지 연한 거일 거 같아. 보자. 아닌가? 맞는 거 같은데? 저거 그 다음에 여기야. 어 맞지? 이것도 여기일 거 같은데? 근데 뛰지 말자. 맞는 거 같은데? 맞다. 응. 난 이런 게 너무 싫어. 무서워. 저기 발판이 얇아가지고 잘 체크도 안 돼. 어 맞아. 작아가지고 발판이. 어 신중하게 잘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잘못 찾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. 어? 이렇게 아픈 거 같지만 피는 많이 안 나네. 하지만 피가 빵빵합니다. 아, 좋아 좋아요. 오! 둥둥둥. 공중부야 공중부야. 노란색 됐고. 오케이 좋아. 어 뭐지 여기는? 오! 점프하면 안 된다. 어디 여기요? 이거 점프하면 안 돼. 이거 위로 가면 안 돼 그냥? 1층 하자. 어디?
위로 점프해서 올라와가지고. 에이 안 되지 안 되지. 안 돼? 알겠어. 차로 여기 되게 얇으니까 조심하고 그냥 쓱 와 쓱. 어 쓱. 그리고 점프해도 되나? 여기는 해야지 뭐. 나 머리 박으니까 조심해. 그러니까 나 좀 무서운데? 이야! 나 진짜 무서웠어. 오! 차루야 무서워. 야, 나 빠른데 요 생각보다? 어 빨라. 야! 천천히. 이야 뭐야 진짜. 예스. 와. 그리고 다시 띵. 야 엄청 잘 만드셨다. 그냥 뭐 채워보자. 근데 이거 밟으면 또 점프력인가 본데? 이제 좀 한 이해가 가 뭔지 어떤 느낌인지. 보라색이 점프력이야. 와 훌범아 이 사다리 잡으니까 점프력 그 받았던 게 사라졌어. 오 원래 7초 남아있었거든? 그렇게 만드셨지? 그니까 하긴 게임 만드는 분들이 뭔데 못하겠어. 맞아 그것도 맞아. 저기구나.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런 게 왜 설치돼 있나 했어. 나 그냥 장애물인 줄 알았더니 길이 두 칸이야. 누가 재야! 그래서 어디에요? 어디로 갈 거야, 자루야? 빨리! 야! 여기로 갈게요. 너무 꿀잼이었네. 너 일부러 천천히 정했지? 아니야. 살짝 멈춘 것 같은데? 그래, 나 아무 힌트신가? 자루,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. 저기는 뭘까? 나도 되게 궁금했어. 뭘까? 하지만 갈 수가 없는 곳인 것 같다. 맞아 못 가게 돼 있어. 저기 가면 우리 떨어져. 그냥 여기 띵 하고. 이게 풀피지만 그래도 뭔가 밟고 싶게 생겼어. 떨어지면 안 된다. 걱정마. 올라가는 건가? 뭐야 귀... 아 저기는 함정인 것 같다. 아 우리 함정에 통하지 않지. 아 저기는 함정인데. 뭐야 여기 길이 아닌데? 여기 자체가 함정인데요? 여기 자체가 함정인데? 잘못 왔나? 우리 잘못 왔나봐. 아까 전에 꿀범이가 말했던 그 이상한 게 거기에 뭐가 있나본데? 아니 역시 미완성. 어? 위에 올려 잡아봐. 위로 올려 잡아봐. 삐였는데? 아 너무 재밌었는데. 와 근데 대박이다. 미완성인데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게 신기해. 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짧다고 못 느꼈거든? 응. 지금 노란색이잖아. 근데 얘도 빨리 만들어주세요. 앞으로 초록색, 파란색, 보라색, 야 엄청 기대되는구만. 오늘은 이렇게 꿀범이랑 같이 너무너무 재밌는 타워 오브 무지개를 한번 해봤는데 아쉽지만 미완성입니다. 미완성이에요. 함정이라고 막 여기 와가지고 막 그거 했던 게 부끄럽다. 설레발 쳤던 게 난 천재니까 이런 거 안 좋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완성이었어. 미완성이라는 함정이 있었어. 어쨌든 너무 재미있게 잘 플레이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